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일반 지수함수 y는 AX, a의 x제곱의 최대 최소. a가 1보다 클 때, 이면 x가 최대일 때 y는 a의 x제곱은 최대값. x가 최소일 때 y는 a의 x제곱은 최소값을 가진다. 자, 근데 0하고 1 사이다. x가 최대일 때 이 감소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요. 그죠? 그래서 y는 a, x제곱은 최소값. x가 최소일 때 y는 a, x제곱은 최값으로 아닙니다. 요, 요, 보기로 뭐 주진격을 하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이제 얘되죠 이제. 어, 뭐, 뭐, a가 읽게클 때는 뭐, 이러한 증가함수를 끌리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감소, 이런 형태를 끌어 되는 거지. 자, fx의 최대 최소, 이게 fx도 있잖아. a가 리고그클때 지수함수는 지수 함수는 지수의 값이 증가하면 한수값이 증가한다. 즉 fx가 최대일 때 그죠? a의 fx제곱의 값은 최대값이 되고 지수 f x 제 최소일 때 네, 최소값이다. 0하고 1 사이일 때는 지수함수는 지수의 값이 증가하면 한수값은 감소한다. 자, 7은 지수 f x 최대일 때 a의 fx제곱의 값은 최소값이고 칠일 값이다. 이거 뭐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게 반복된다라면은 a의 x 제곱을 t로 두고, 그죠 어, 아,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놓고로 지안하여 주어진 x 의 값의 범위로부터 t 값을 범위로 간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나가겠습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라. 이랬죠. 자, 일단 뭐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1 지난다. 그 마이너스 1,1을 그려. 응, 여기 딱 이렇게,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0일 때, X는 0일 때, Y는 2잖아, 0,2. 자, 이 되는 거야. 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잖아. 마이너스 1일 때 6이잖아. 그 다음에 2일 때 2를 넣으면은, 1, 3, 2에 4제곱은 8. 이 되잖아. 어, 제도값은, 어, 8이 되고, 최수값은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증가하니까, 이건 이제 감소 쭉 된다는 거죠. 처음에만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정확히 그리고, 나중에는 뭐그 약식으로 그리는 방법으로 해도 큰일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배우는 단계니까, 좀 세밀하게 그리자, 이거지. 일단 X는 1일 때, 1콤마 1을 지나네. 1을 넣으면은, 그죠? 1이 된다, 이이 돼. 이것도 이렇게 놓고 X는 1일 때. 이렇게. 0일 때는 2가 됩니다. 0일 때. 0 넣으면. 이렇게 줄어들게. 근데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잖아 마이너스 2를 어,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대죠. 그러면은 2에 3 제곱이 됐어요. 2 8이 됩니다. 그죠. 3을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1에 제곱이 됐어요. 4분의 1 되죠. 3을 대입하제이렇게되1이 4분의 1이됐 4분의 1 제곱이 됐분의1제이4 1이4제이이제제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있죠. 이거. 7. 요거를 보통 T로 보통 많이 듭니다. 아시겠죠? 어, T로 많이 듭고 그러면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의 T인데, 여기에 이 그래프를 그린 거야. 이게 다한그려볼 잠깐. 그리게 되면은. 일단은 완전 제곱골 고치 됐죠.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7은 t. 요거는 x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3은 t. 옥시점이 콤마 3이잖아. 콤마 3 되고, 어, 0일 때는 7. 입니다 또 일대 치고 요시되는자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표시 요거는 지금 x가 되고 이 y가 t가 되는거지 이 그래프가 되는거지 어, 범위가 주어진게 아니고 그냥 이거 우리 치역의 범위는 항상 3 이사이 된다는 느낌이 오죠. 즉 t가 3의 이상이다. 이의 3이 이상이 있 되는데.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y는, 하지, y는 3의 t제곱이 되지.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걸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0일 때 1이죠. 그, 3일 때는. 27이지. 됐죠? 응. 어. 이런 식으로 그리야 된다고. 여기 지나야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근데 이제, 3 이상이잖아. 그래서 이거만딱 남는 거지. 이제 필요없는, 거. 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리고 이거 최소값밖에 없는 거지. 됐죠? 최소값이 27이다.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2번 해봅시다. 2번 해길 때, 찍어버리세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자, 저거 됐을 때는 조금, 자, 바꾸, 바꿔줘야 되겠죠? 요거를, 이것도좀더 지우자. 요거, 요거는 2의 x제곱에 제곱하면 되고, 요, 요거는 2, e, 그리고 2의 x제곱. 사 3이 됩니다. 자, 2의 x제곱은 t라 둡시다. 자, 2의 x제곱을 t 로 두게 되면은, 이 t고, 아, 여기 x 죠 x고, 이 t. 이 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이하니까, 일단, 이, 요리 되는데, 마이너스 1이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면 2분의 1. 2분의 1 되죠? 2를 넣으면 4. 4. 또, 이거 되는 거지. 그럼, t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2, 3, t가 4 이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어쨌 아, 마이너스 1대 2분의 1입니까? 어, 아, 2분의 1이래, 참. 어, 됐죠 2분의 1이었죠, 이게. 요, 요, 요거죠, 이분죠 1. 2분의 1, 2, 3, 4 이하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이제 가져요 밑에 가져왔어요 y는 t 제곱 2t 플러스 3이 되죠 이제 뭐 아무튼 그려 보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똑같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t 제곱 2t 플러스 1 1 플러스 3은 t 13 제곱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죠 1콤마 2. 1콤마 2고, 그 다음 0일 때, 3이잖아. 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지금, t가 되죠. 됐죠? 여기가 y가 되겠지. 이제 t의 범위가 2분의 1 이상 4이하잖아. 2분의 1은 여기죠. 2분의 1. 그럼 2. 그럼 4. 4가 되면은 어 9, 11. 11. 자 이렇게 있을까지 어, 그럼 최소값은 여기 되겠네 2 있을 때 그죠 2 최소값은 2가 됩니다 됐죠 1, 맞죠? 1일 때 2잖아 그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10일 이렇게 됩니다 어, 이렇게 기본이 이렇게 잘 돼있죠 그죠 어,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 답이 있지만은, 요런 기본을 토대로 보면서, 자, 그, 딱, 익히면 되죠. 자, 마풀 개념 1. 자, 1분부터 볼까요? 1분 보면 일단, 정건선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마이너스 3 먼저 딱, 이렇게 꺼주고, 정근선 꺼주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이 0.1. y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됐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 2. 딱 찍어주고. 그럼 x 가 0일 때. 0이면은 2의 제곱 마이너스 3 되니까 이거 1 되죠. 1 지나고.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범위는 이제, 마이너스 2, 1. 어, 마이너스 2는 이제 됐고, 그 다음 1일 때, 1을, x는 1을 하게 되면은, 2에 3제곱, 마이너스 3은 5 됩니다. 1일 때, 5. 저기 쭉 되지. 그럼 최대가 m은 5가 되고, 최수값은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 그 2번. 2번 같은 경우도 이 마이너스 2 보이죠? 그죠? 어, 이거 정근선. 뭐, 이다 그립시다. 이다 이렇게 쭉. 이거 그리면 되겠네. 그리고, 0일 때. 0일 때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되 0콤마 마이너스 1. 되고, 증거수는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고. 됐죠? 자, X가, 어차피 마이너스 1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하게 되면은, 3 빼기 2가 되 1이 되죠. 마이너스 1일 때, 1. 이게 됩니다. 일 때, 2일 때, 3의 3분의 1, 제곱 9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9분의 17이 됩니다. 1대는, 1때는 9, 9 2, 8보다 조금 작은 거, 뭐, 이쯤 되겠네. 이런 식으로 쭉 그리면 되겠네. 됐죠? 정확히 그렸죠? 음. 그러 이제 여기에, 어, 여기, 최대값은 1이 되고, 2일 때잖아요. 2일 때 요가, 요가. 9분의, 마이너스 9분의 17이 최수값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85-1번. 자, 이 그래프를 그래서 푼거겠죠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x가 일단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되면 1 더하기 2 3이 되죠 마이너스 1일 때3 응? 정근선은, 응, 정근선도 그려주고, 이거 2잖아. 이 뭐, 한이 정도 려주고 그죠? 2. 그 다음에 X는 0을 한번 넣어볼까요 X는 0을 넣게 되면은, 0, 2분의 1, 플러스 2. 이건 2분의 5, 2.5? 네, 좀 된다 생각해면 되죠. 이런 식으로 쭉, 쭉 들겠지, 그죠?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X는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어,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대고 2 되죠. 그러면 2가 되고, 4가 되네. 마이너스 1대 4. 4가 됩니다. 그럼 1일 때, X는 1일 때, 1이면은 2분의 1에 제곱 따기가 되죠. 2와 4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럼 1이면은, 여 1. 아, 마너스가 좀, 참, 여기다 표시하네. 여기, 여마스 이렇게 되시죠 이게 증거선이잖아. 증거선 증근성 표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그럼 1일 때, 여기, 여기, 여기가 요, 요럴 건데. 2기. 2보다 좀 크다, 그죠? 2와, 그, 2를 더하게 되면, 어, 하면 2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9다, 그죠? 4분의 9 됩니다. 이렇게 어, 이제 변하는 것이 이렇게 됐죠? 음, 최대값 m은, 마이너스 2일 때 4가 되고, 그 최소값은, 3분9 잖아요. 그죠? 이때 그름으로 이게 곱해놨죠. 4 곱하기 4분의 9는 9가 되고 5번이 됩니다 2번 y는 2분의 1에 x-1 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 위의 점 px,y네. 자, 그럼 일단 그려봅시다 있고 그 플루스 1이 어 정건수이죠. y는 1. 되고 자 1을 x는 1. 그럼 1 콤마 어 2다 그죠? 1코마 1을 지나고, 어, 그리고 0하고 1 사이니까 0을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되고2 더하기 1은 되어서 3이 되죠. 3. 그럼 뭐, 이까지잖아 그죠? 요렇게 그리면 되지. 뭐 그래프 그리고 어, 피, 어, 위에 점이 px,y 있네. 그죠? 이 위에 점이 이제 쭉 있을거라 p가. 그죠? 위에 위에 쭉 있어. 위에 그러 있거나 뭐 요렇게 위에 있어. 대하여, 아 이거 값을 이거 k라 합시다. k라 하게 되면은 y-1은 kx 플러스 1 되죠. y는 k, x 플러스 1, 플러스 1 되고 이 직선은 마나 1코마이를 항상 지나게 되잖아이 마나 1코마 이를 항상 지나야어 그러면서 pxy는 이 위에 있으니까 그죠? 이 위에 있으니까 이제 최대값 최소값. 자 최대값 최소값 없이 되려면은 어차피 이 직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유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울기가 최대가 되려면은, 뭐, 여기를 이렇게 지날 때네. 즉, 요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이 점은, 마이너스 일콤마 일이고, 이럴 때, 최대가 되고, 기울기가, 또 이렇게 됐을 때, 그죠? 뭐, 그래프 위의 점, 이 점을 때, 1, 2잖아요. 지날 때, 이거는, 1콤마 이잖아요. 지날 때, 최소가 되겠네. 그래서 k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최대가 될 때는 최대는 k가 최대가 될 때죠 k가 최대가 될 때는 요거를 대문자 m에 합시다 0.3하고 마이너스 1 1 지날 때의 때의기울까니0 0에서1 0 0 1 빼면 에1 되고, 3에1 1 빼면 2는2가 되죠. 자, 최소값은 마너스 1코마이라고 1코마 1을 지날 때니까 1에서 마너스1빼면 2이고 2에서 1배면 1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 m에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 됩니다. 1분이 되죠. 자 이거 동그라미 하나 해야 된다. 186번 다친 구간 마이너스 1 레스 3 자, 이건 이 뜻이죠. 마이너스 1 이상 X가 3이하 라는 뜻이죠. 최대값을 각각 애비를 하자. 자, 이때 최대값. 자, 이거 2의 X는 좀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는. 거.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겠죠. 최대값은 3일 때잖아, 3. 3을 넣으면 2의 세제고 8이 되잖아. 그럼 a는 8이 되죠. x 2분의 1에 요거는 이렇게 감소를 하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때 3, 최댓값은 마이너스 1일 때죠.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그럼 2의 제곱은 4. 이때 이제 b잖아. b는 4가 되고 a 곱하기 b. 8 곱하기 4는 32. 어, 5분이 되죠. 증이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인 두 지수함수에 대하여 fx의 최대값을 m. 자, 이것도, 뭐요 이거 fx. 자, 이거는 증가. 음. 마이너스 1에서 3, 최대값 어. m이죠. m은 3을 대하면은 4에 3제곱은 64. 이건 gx는 이렇게그거니까될때 마이너스 1, 3이죠. 최솟값이죠. 이때죠, 이때. m은 2분의 1에 3제곱은 8분의 1. 자, mm이죠. 64 곱하기 8분의 1은 8. 1번. 자, 187번. 마이너스 1, 2, 2야. 이 함수 fx는 a분의 3, x제곱에 제대값이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값을 곱을, 곱을 구하이라 죠 일단 그 a분의 3이, a 분의 3이 1보다 크다를 먼저 두 봅시다. a분의 3이 1보다 크게 되면 또 일단 뒤집으면은 3분의 A 6수치하면 1보다 작다가 되고 A가 3분다 작다 이럴때는 양수니까 0보다 크고 A가 3분다 작다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될 때는 이 그래프가 증가를 하게 되잖아 이럴때는 2가 마이너스 이고여가 2잖아 체력값이 4래 7대 이때, 2일 때, 대입을 하게 되면은, a분의 3의 제곱이 되죠. 넌 이것이 4가 된다고 치니까. 그죠? 렇 그렇죠. 자, 그러면은, a 제곱분의 9는 4. a 제곱은 4분의 9. 양수니까, a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A는, 또, 또, 0하고 3, 4인데, 2분의 3. 음,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자,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A분의 3이 1을 합시다. 그러면이 때는 A는 3이 되죠. A가 3이 되면 F, X는 1이 되버리죠 어, 부족하죠. 제대값이 4가 안 되잖아. 그쵸. 이거 fx1이라면 그냥 1런 함수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 요거 돼있어갖고. 상수 함수잖아. 요 이렇게. 1. 그죠? 지금 1값밖에 안 돼. 4가 될 수가 없어. 안 됩니다. a분의 3이 0하고 1 사이일 때. 근데 항상 이거보다 크잖아. 그러면 요거만 따지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3분의 a가 1보다 크다 되고, 자, 이거는 a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요렇게 되죠. 이렇게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e가 마이너 1이고, e가 2죠. 자, 마이너 1일 때최대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A분의 3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 이것이 4가 된다고. 음, 역수가 되니까 3분의 A는 4. A는 12인데, A가 3보다 크기에 만족하죠, 12가. 그럼 모든 양수 A 값이 곱이죠. 12 곱하기 2분의 3을 하게 되면 18이 됩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되겠다. 마풀 개념 익힘이 주어진 범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최솟값을 구하라. 여 자, 1 이상 2이하근데 네. 자, 이거,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t라 둡니다. 요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완전 제곱 걸고, 마이너스 를한 다음에, 플러스 2는 t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플러스 1은 t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위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중한은 이기가 뭐냐면은, x가 되고, 이기가 t가 되는 거지. 그리고해 콤마 그럼, 1,1. 이 나고, 0일 때 2죠? 마이절편 2. 하고, 자, 요렇게 이제 그리실 건데, 일단 점수는 합시다.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잖아. 마이너스 그러니까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하면은, 4, 5가 되죠. 5가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많으이라고이가 5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그다음에 x는 2, x는 2일 때는 1다 1, 2가 되네.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되었고, 여기가 2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래프가 된다될 때, t의 범위는, 최소값은 1입니다. 1, 2, 3, 그 다음에 5 이하로 바뀝니다, 범위가. 됐죠? 그럼 1 이하, 어, 1 이상 5 이하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바뀌고, 지 어, 치환했기 때문에 t로, y는 2의 t 제곱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죠 그래프를 또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는 여기가 t고 여기가 y가 되는 거야. 증가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지 그럼 1. 1일 때이기라 여기에서 5까지 변하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최대값 최소값 자, 5일 때 여기 최대값. 여기 5를 대입하면 되죠. 32죠. 2의 5제곱. 32. 그러므로 최대값은 32. 최소값은 여기 1일 때잖아. 1을 대비하게 되면은 2가 되죠. 최소값은 2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2번. 2번은 이제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t라는 거야. 완전제곱 곱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2는 t. 그리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는 t.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리고, 이 x고, 이거 t죠.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콤마, 마이너스 2. 되죠? 0일 때 2. 와이즐 편. 이렇게 가고, 범위가 0에서 3까지 잖아요. 0일 때는 2다, 그죠? 3일 때는 3을 넣으면 1-2는 1. 3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겠네. 3이고, 마이너스 1. 어쨌든, 요렇게 변하는데, t 값의 범위는 최대 2 이하. 이 값이죠? 최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상. 이 이하로 됩니다. 이럴 때, y는 2분의 1의 t제곱을 그려야 되는 거지. 자, 이, 이거는 이제 감소를 하게 돼요, 감소 감수를 하게 되고. 아, 그럼 좀 이러지 마시죠. 약속를 하지 마시죠. 참, 요거, 요거, 나타내는 거 보여주는 거니까. 요거, 요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여기가 T이고, 이가 Y가 되는 거지. 자, 요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 1이고, 요렇게 되는 거지. 이럴 때 마이너스 2에서까지니까 이때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최대값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그러면 4가 되는 거죠. 2의 제곱이 되었고, 2를 넣게 되면은 여기는... 최소값, m은 2분의 1의 제곱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지. 4분의 1하고 4. 이렇게 되죠, 그죠? 4, 4분의 1. 자, 188번. 어, 이것도 이제 유선문제다, 그죠? 이 보면 1번 보면은, 여기, x제곱, 마이너스 사 x 마이너스 3은 t로 되는 거예요. 죠 그럼 이거는 자한번 해볼까. x 마이너스 이의 제곱이 될 거라 그럼 플러스 4, 마이너스 사이죠, 들어.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7은 t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어, 그럼 2, 콤마이너스 칠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x고. 가 티가 되고 이콤마 마이너스 영일 때 마이너스 사자 이렇게 가죠 마이너스 이의 사자 마이너스 이를 네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이 4, 16, 17이 돼서 9가 됩니다. 그죠? 9가 되면은, 마이너스 1대, 그니까 9가 되려면, 여기, 여기, 어, 여기 있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여기 되고. 4일 때, 4. 4를 대박게 되면은 2, 4-7은 3이 돼. 4일 때만늘 3, 여기. 이거 4가 돼. 자, 요렇게. 요렇게 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t의 범위는, 만늘 7이 최소값이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7 이상, t가 이렇게 되고, 9, 야,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차피 이제 이게 그 그래프 그려야 될 거는, t로 바뀌죠 y는 3의 t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는 되고, 이게 t고, 이거 y가, y가 되잖아요. 그럼 이, 요렇게 될거요 그 마이너스 7하고 9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7가 되고 이거 9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최대값 m 자 9일 때 최대값 m은 t가 9니까 9를 대면 3에 9제곱 되죠 마이너스 7일 때 최소값 m은 3의 마이너스 7제곱이 됩니다 두개꼽해렸죠 3의 9제곱 곱하기 3의 17제곱은 3의 제곱이 되죠. 그러므로 9가 되죠, 이렇게. 자, 2번 가봅시다. 2번 가게 되면은, 이건 이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t라 되게 되면은, x-1제곱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는 t가 되는 거죠. 1콤마 2가 됩니다. 그죠? 꼭지점이. X고, T고. 1콤마 2. 되고, 2을 넣으면 3. 자, 10시 되죠. 근데, 마이너스 1 이상 2이하 X가 마이 1이 되면은, 4-2는 6. 6. 자, 이렇게 되고, X가 2가 되면은, 1-2는 3이 되죠. 요 3이고, 2이고, 이렇게 되죠. 자, 1이 되면은, T, 어, T 값이, 6이야. 그리고 1대 2였죠. 2, 2,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범위가 되고, y는 2분의 1의 t 제곱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자이 여기가 t고, 이거 y가 되죠. 감수하는 거, 그죠? 감수하는 그래프가 되고, 예, 1이고, 2s, 6, 6, 2, 1, 거고, 여기, 6, 이선 아, 그럼, 2일 때, 이게, 제대값이 된다 그죠? 1일 때는 그러면, 2분의 1에 제곱이 되고, 6일 때, 최소값이 되죠? 이때는, 최소값은, 2분의 1에 6제곱이 되잖아 자, 는 하면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이 되고 2에 4제곱이 되고 는 16이 됩니다. 자, 189번 a 가 1보다 크네 최대값이 81일 때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5는 t라 두게 되면은, x제곱-6x++9-9-5는 t, x-3제곱++9+4는 t. x, t, 3,4, 3,4. 이걸 넣으면 마이너스 5에9저미터까지 되는데 여기 1 마이너스 5 됐죠 아 그런데 이제 요거 이게 지금 아 애가 1보다 크대인데아 그러면은 일단은 이 범위가 t 값이 t 값은 4 이하가 되죠 그죠 4 이하가 되고 y는 A에 T제곱을 그리게 되는데, 되고, 이가 T고, 이가 Y라. 근데 이거는, 음, 증가를 하죠, 그죠? A가 1보다 크니까. 저이 됩니다.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T가 4 이하래. 4 이하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기 4를 넣을때 최대값 돼야 되잖아요. 그럼 A의 4제곱은 81이 되는 거이 어, 그러므로 A는 3이 되죠. 1번 그럼 확인해 보죠. 1번이 됩니다. 자, 2번 0이상 3이하에서 함수의 최소값이 32분의 1이다. 자, 밑이 영업일사입니다. 이게 일사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t 라두게 되면, 자, 이거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이 되니까 플러스 1은 t 이렇게 시면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이 콤마, 1. 자, 물론 여기 X가 되고, 여기가 T가 됩니다. 0일 때 5. 오라 하고. 자, 요렇게 될 거라. 근데 이제 변하는 건 0에서 3이니까 0일 때는 5고, 그죠? 3일 때는. 3일 때는 3을 되면 1 더하기 1은 2가 되네. 3일 때 2. 3 m 변하는 걸, 요렇게 변한다 그럼 t의 범위는 지대값은 5. 지속값은 요거에 1이죠. 혹시 그렇죠? 1? 요렇게 변하고 그리고 자는 거는 y는 a, t가 되는 거지. 그래서 y가 되는 데 이 이제 감소하잖아. 그죠? 밑이그러니까 감소를 쭉 한다고. 범위는 근데 1하고 5잖아요. 그죠? 1하고 5니까 1일 때, 이 5일 때잖아. 그 최소값이 32분의 1이에요. 5일 때죠. 그죠? y는 a가 5제곱일 때 이게 3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a는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이면 1하고, 어, 0하고 1 사이 맞잖아. 4번이 됩니다. 190번. 두함수 fx, gx를, 어, 이렇게 두고, 자, 됐죠. 근데 이번, 아, 합성입니다. 그죠. g.fx다. g.fx니까, g. 이거는 이렇게 되죠. F. x 이될 거죠.는 z 가 있고 a 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x 제곱 마이너스 육 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보통 되게 이걸 틀어두잖아요, 죠 x 제곱 마이너스 육 x 플러스 3을 틀어두면은 완전 제곱으로 봅시다.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3은 t x 마이너스 3에 제곱 마이너스 6은 t 자 x t 이래어 있고 3일 때, 마이너스 6. 0일 때, 3. 3 있죠? 자, 이렇게 그리고, 어, X의 범위가, 요, 1 이상 4 이하잖아요. 그럼 X는 1일 때. 1일 때, 1 넣으면은, 4,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 1일 때 마이너스 2. 여기서 1 변하고, 그 다음에 4일 때. 4를 넣으면 1,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5. 이쯤 되겠네. 이거 4 되겠네. 자, 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 요렇게, 됩니다. 자, t,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우리 이거 a, 지금 a가 문제지. 지금 a가, 자, 나눠야 되겠지, 그죠? 첫 번째,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을 때, 이럴 때, a t, a t제곱 그래프는, 이거 고 이거 y 다 되고 점점 감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감소를 해야 되고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자 그럼 최대값은 27이었잖아요 마이너스 6일 때가 최대값이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6을 되면 a에 마이너스 6 제곱이 27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3의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어, 6분의 1 제곱을 해버리면 양쪽에 a는 3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되죠. 그렇죠? 자, 이거는 루트 3이 되네. 아 루트 3분의 1이죠. 루트 3분의 1. 자 그러면은 a가 0하고 1 사이잖아. 루트 3분의 1은 어, 0하고 1 맞죠. 이 사이에 있죠. 이게 예. 아 그럼 적당합니다. 그죠. 어적가아 적당해. 적합한 거죠. 됐습니까? 어, a 값으로 이렇게 적합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음. 어. A의 t제곱에서 이걸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면은, A 대신에,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할까? 마 2분의 1t제곱 되는 거지. 그죠? 이게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이렇게 대입하면. 이 되고, 최소값을 보여줬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일 때잖아. t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3의 1제곱이 되고, 그럼 이거는 3이 됩니다. 이것이 m이 되죠. 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얘가 1보다 클 때. a t 제곱은 1보다 크면 은 이제 증가를 하요 증가. 증가를 하게 되고, 여기가 마나스 6이고, 여기가 마나스 2잖아요. 그러니까 마나스 1대 최의값이잖아요 그죠? 그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a에 마이너스 2제곱은 이것이 27 3에 3제곱이 되고 어, 양변을 마이너스 2분의 1제곱하면 a는 3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어, 지금 3에 2분의 3제곱분의 1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3의 2분의 3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보다 크죠 그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이거 3의 0제곱보다 클 거잖아요 그럼 1보다 크지니까이 전체 요거는 어, 이거 자체는 1보다 작아진다 그죠? 됐죠? a값이 근데 a가 1보다 커야 되잖아 아 어, 이거 부족하죠 이건 안됩니다 어, 그러므로 m 값은 어, 3이 됩니다. 3. 주님 잊김 3. 주어진 범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솟값을 구하여라. 자, 2의 x 제곱. 이렇게 이렇게 두고 4. 4 곱하기 2의 x 제곱 플러스 2. 자, 2의 x제곱을 t로 두는 겁니다. t로 두게 되면은, xt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 이거는 1 해서 이렇게 쭉 중간을 하잖아요. 0에서 여까지 0이면 1되고2되면은 4대죠.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1, 2, 4, 4 이하가 되죠. 다음,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번엔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y가 되죠. 자, 완전적으로 고치되었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건 t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이 되죠. 이콤마 마이너스 3. 그리고 0일 때 1이죠. 1.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범위가 1, 어, 1일 때는 t 는 1일 때 1로면은 마이너스 2 되고, 그 다음에 t 가 4일 때, 4를 넣으면은 이, 자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럼 최대값은 일단 여기 1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번. 이번 보면은, 자, 이거는, 3분의 1에 x에 이렇게 제곱돼, 저거 마이너스 2, 3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3대죠. 3분의 1에 x제곱을 튀어 드는 거야. 자리되고, 당연히 이기는, X고, 여기는 T겠죠? 여기 그러니까 줄어든 감소. 그래서 1. 범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다 자, 1을 넣으면 3이 되죠. 3되고, 0을 넣었을 때 1. 자, 이 됩니다. T의 범위는 1, 2, 3, 3이야. 이러면은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되죠.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t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자 여기는 t가 되고 이는 y가 되겠죠. 1일 때 2. 1일 때 2. 되고. 0일 때 3. 1 됩니다. 자, 1. t는 1일 때2 되죠. t는 1일 때 2. t는 3일 때 6. 뭐죠? 자, 이렇게 되죠? 어, 그럼 여기, 최소값은 2, 최대값은 6이 됩니다. 자, 191번, 3x의 재고, 마이너스 3할 때는 6, 곱하기 3x 재고,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3x제곱을 t로 주는 거야. 3x제곱을 t로 두게 되면, xt 되죠. 자, 의 x 제곱은 증가. 증가 1 되죠. 그다음에 0에서 2까지. 0일 때는 1이고, 2일 때는 9가 되죠. 그러면, 이래서 9까지가 되는 거죠. 요게 범위 됩니다. 되고 면은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이 되고,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 됩니다. t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6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기는 t이고, 이는 y. 3콤마 마이너스 6. 0일대 3. 이가 3이 됩니다. 자, 이래서, 국까지니까 일, 티는 일로면은, t는 1넣으면은 4, 마이너스 2. 1일 때, 마이너스 2. 자, 1이 되고. 그럼 t가 9일 때. 그러면 6, 36, 30이 되네. 9일 때. 이렇게 하고, 여기는 30. 자, 1이 됩니다. 그러므로, 재례값은 삼십이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육, 마이너스육이 됩니다. 자, 2번. 2분의 1에 x 의 재고, 마이너스육, 2분의 1에 x 의 재고, 플러스 1. 자, 2분의 1 x 제곱을 t라 두게 되면은, xt 되고, 자, 이렇게 쭉 줄어들겠죠. 감소. 0일 때 1. 마이너스 1때 4. 그 t 범위가 1에서 4이 되는 거죠 는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는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2 t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되죠. 자, 이 ty 3일 때 마이너스 8 0일 때1또 1일 때 t는 1일 때이 4, 마이사스4 t는 4일 때 1, 마이너스 7 4일 때마이너7 이렇게 마이너스 7 자, 되죠 그럼 최소값 m은 마이너스 8그 다음에 최대값은 마이너스 4이 됩니다 자, 192번 자 이거는 뭐 2의 x 제곱 제곱하면 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 제곱 플러스 a 되죠 자이유는 2의 x 제곱을 t로 두게 되면 이거 항상 0보다 크겠네요. 그거 별다른 범위가 없잖아요. t로 두게 되면 y는 t 제곱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되는데 어차피 완전제곱으로 고쳐야 될 거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a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t, y, 되는데 지금, 어, t는 b에서 재수값 1을 가진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럼 여기, 1대, 마이너스 4 플러스 a. 어, 참,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야지. 어, 이거 아니고, 요걸 지워야지, 요걸. 여 요, 요 되고, 이 어, 일때 채수값이, 양수니까 이게, 그죠? 지금 이게 1 되고, 그 다음에, 요 1이 될거기 때문에, 저 꼭지점일 때최수값이될 거잖아. 요 그, 더더구나, 0보다 크다, 이랬으니까, 이제 요렇게. 그니 그러니까 꼭지점일 때최수값이 된다고. 꼭지점. 어, 꼭지점이 좌표 요거, 어, 이거, 마이너스 4 플러스 A, Y 값. 이것이, 2가 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2가 되면 된다. 는 2, 여기. 2. 그러므로 A는 6이 되죠. 자, A가 6이 되면은, 근데 물어보면 또 X는 B도 물어봤잖아. 언제 때? 이거 어, T는 1때잖아 그죠. T는 1때입니다 T는 우리가 EX 제곱을 T로 뒀잖아. 그죠? 2x제곱은 t니까 t는 2는 2의 x제곱. 이 되고, x는 1대로 바뀌는 거야. 어, b이 되죠, 이거. b.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잘해도 되죠. 그러므로 a 다기 b 를 하게 되면 6 다기 1이 되는 거지. 7이 되죠. 5번이 됩니다. 자, 2번. 자, 이때는 뭐, 이제, 2분의 1, t로 둘게요, 이렇게. 아, 이면 이제 범위가 있어요, 이거. 이거 조심하고. 그러면 이거는 t제곱 되고, 자, 이거 마이너스가 되는데, 3이 있네.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2로 되잖아요, 2. 그럼 2, 3은 6. 그 다음에 2분의 1에 x제곱은 t가 되고,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이거 완전 제곱으로 고쳐야 되겠죠?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a 는 t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a가 됩니다 일단 범위 문저 가봅시다 x1 대 t 이 되고 감소하잖아요 그죠 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0 그 0일 때는 1. 마이너스 1때 마이너스 2가 되면은 2의, 마, 어, 2의 제곱 4.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면 t, 1 이상 4 이하가 됩니다. 이쪽 1 2 이상 4 이하가 되고, 그럼 이제 그래프를 이제 이거 그려야 되겠죠? 이런 다음에 좀 확대를 해갖고 여기는 t가 되고, 이 y가 되잖아. 그러면는상 이제 최소 값이 또 오네. 5가 뭐 이쯤 된다 치면은, 아, 근데 5를 지금 늘기지 말고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아, 그러면안 되겠다. 꼭지점 문제, 마9이너스9 플러스 A가 되고, 1이 되고, 이뭐 되고, 이런 식으로 될 거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범위가 1하고 4잖아요. 그죠? 그럼 1일 때. 1더1일 거잖아요. 그죠? 1하고 4. 4. 근데 간격이 지금 보면은, 간격이 4가 좀, 어, 3하고 가깝잖아. 오히려 좀더 정확하려면 좀 이상해 했지만은, 기게 4가 2 있어야 되니. 이쯤 되든다. 이게 더, 좀 그림을 좀 그저히 그릴 그랬서여기 된다고. 여기도 좀 낮아. 4쪽이 그죠. 좀 가깝잖아. 여하고 이거는 이잖아관격이 요렇게 요 된다, 요렇게. 이게 더 높아,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어차피 근데 재소값은 그죠. 될라면은 여기 3일 때다, 그죠. 어, 이게 되네. 꼭지점이. 그죠. 마이너스 9 플러스 A가 5가 되면 되네. 그러므로 A는 14가 되죠. 14가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해야 잖아 A는 일단은 13이면은, 요거는, t-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어,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어, 1일 때죠. 그래서, 1일 때가 됩니다. t는 1일 때, 그러면, 1을 대입하게 되면, 1 넣으면은, 4, 4 플러스 5. 는 9가 되는 거죠. 됐죠? 9. 그러므로 5번이 됩니다. 그럼 미실적으로 4를 한번 넣어보세요. t는 4일 때는 4 넣으면 6이 되죠. 그죠? 9 되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자, 어, 193번. 자, 이거 어렵다, 그죠? 이건 딱 봐도, 그죠? 자, 두 함수, fx가 있고, 두둥, 이게, 봐요. 합성 함수인데, 이게 같아지도록 합니다. 아, 처음에 먼저 fgx를 하게 되면은, gx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2, A, X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G, FX. G에다가 FX를 넣게 되면, 대박 A,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최대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거니까, 이 범위 체크하고, 자,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근데 이 A가 보이는데, 요것의 범위, 그러니까, 영하 1, 1보다 크다. 그에 따라 달라질 것 같죠. 그죠? 그럼 처음, 첫 번째, 먼저, A가 1보다 클때 먼저 해봅시다. A가 1보다 크게 되면, AX제곱을 t T로 로둡시다 틀어두면, 음, 되고. 증가되고, 1대죠. 그럼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되고. 자, 여기가 X고, T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온 1대죠. 그 다음에 2가 되면은, 이는, 이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럼 t의 범위가, 에분이 1, 이상 a의 제곱, 이 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거, t로 다 대체한 것을 적어야 되겠죠. x제곱을 t라 두기 때문에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죠? 어, t로 했을 때. 뭐, 좀 더, 이제, 뭐, 표시하면 어, 이렇게 되겠지. t로, ft, 이렇게 ft. 자, 이렇게 둬도 상관없죠 ft. 그럼 이제 그래프를 이다 그, 어, 그리고 지읍시다 자, 요렇게 이다가 그리게 되면은, 이거 t고, 그냥, 이거는 그냥, ft, 되겠죠, 그죠? t가 1일 때 2. 0일 때 1.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딱, 이렇게 되는데,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A, 아, 분의1 이상, 이렇게 A제곱 이하잖아요. 자, A가 1보다 클 때는 A제곱은 1보다 크고 A분의 1은 1보다 작잖아. 그럼 여기가 A분의 1 되고 여기가 A제곱이 되겠네. 자, 이렇게 변하는데, 자, 결국은 여기서 최대값은 2가 되죠. 이거 꼭지점일 때는, 그죠? 이때최대값은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a가 1보다 클때이쪽 이쪽 보면 저죠 gfx죠 여기에 그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플러스 1 보이죠? 저거를 s로 두세요. 음, 이걸 s로 두게 되면은 플러스 2x죠? 2x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s.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는 s죠. 자, 이렇놓고, x고 s잖아. 1대 2, 1대 2고, 0일 때1 자리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범위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이거잖아 그죠 마이너스 1 이상 2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죠 어,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을 2에 대비하면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네.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2일 때는, 이 1, 마이너스 1, 1 되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범위기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2일 때 1. 범위기 좀, 짜리 됐네. 1일때 1. 자, 요렇게 되니까, 되니까, 지금 범위가, 어, 마이너스 2 이상, s가 2 이하가 되죠. 2 이하가 됩니다. 네, 그래 되죠. 자, 그래 놓고, 지금 이제, 우리, 요거, g, t는, 아, gs는 되겠지. s를 두기 때문에. gs는 하고, 그러면 a, s 제곱이잖아. 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S고, 여기 GS가 되겠죠? 자, A가 지금, 우리가 1보다 크니까, 유리 될 거라. 그 범위는 마이너스 2S2까지가 되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2S2까지. 여리 되는 거야. 그럼 이 최대값이 여기 되죠, 그죠? 최대값,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때는, a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 그, 최대값은, a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 최대값이 이거 같아야 되잖아요, 두 개. 같아야 되기 때문에, 2는 a 제곱이 되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a가 1보다 크야 되잖아. 그러므로 a는 루트 2가 되고 왜냐하면 a가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 구했습니다 이제 지우고 0하고 1 사이도 구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0하고 a가 1 사이대요 똑같이 이제 여기 여기 먼저 A의 X 제곱을 t로 두게 되면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X가 되고 t가 되잖아요. 영어 우사니까 이제 감소를 하게 되죠. 감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거 됐을 때 마이너스 1을 대박게 되면은, a분의 1이 되고, 2를 대박게 되면은, 여기가 a제곱이 되죠. 그러므로, 어, t의 범위는, a제곱 이상, a분의 1 이하가 되죠. 됐죠? 이제, 또 그대로 갖고 왔어. 그냥 바로 그냥 f 그렇죠? t 되는 것이죠. t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e t 플러스 1 되고는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e t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됩니다.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제곱 플러스 2가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ft, t가 되는 거고, 1,2, 1,2, 되죠? 1, 1,2 되고, 0,1대1. 1, 되는데, 더 이때는, A 제곱 같은 경우에, 영하고1 사이가 되기 때문에, 이건 1보다 작죠? 0부터 크고 1이 되고, a분의 1이 1보다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a분의 1 되고, 여기가 a제곱이 되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변할 때, 최대값은 2가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gfx, 예. 요거 해야 되지. 여기서 요거, 이제 요거를 s로 둬야 되지. 마이너, s는 이렇게 하세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x-1제곱,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절리 되고, s. 그 다음에, 이거, gs가 되지. 네? 아, 아, 이건 지금, s하고, 아, xs,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이거지. 오죠. X고 S지, 자. 범위 중거하겠는데 자, 1이 되고, 1,2. 이 되고, 그 다음 0일 때 1.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일 때. 이걸 한대. 그럼, 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2일 때는, 1, 1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2일 때 1. 지금 이거 1이었죠, 그죠? 1이 된다, 2일 때 1. 자, 1이 되고, 1이 되는 이렇게. 되죠? 그럼 범위가, 지금 최대 2. 2 이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이상 뭐가 S가 됩니다. S가 자 됐죠. 그 다음에 어, S로 했기 때문에 우리 G S는 AS가 된다. 그렇죠. 근데 A가 지금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제곱분 1 되고, 1대 대박이 되면은 A 제곱이 되지. 이때 최대 값은 M은 A 제곱분 1이 됩니다. 1대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 요2는 A 제곱분의 1. A 제곱은 2분의 1. A는 루트 2분의 1. 는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자, A가 지금, 어, 여기 게 0하고 1 사이 되죠? 0하고 1 사이 됩니다, 이거. A가 0하고 1 사이 만족하죠? 만족하고. 그럼 1 2분의 루트이거 어, 앞에 1번 경우에 나온 게 루트이고, 지금 나온 게 2분의 루트이잖아요? 이걸 두개더 하면 2분의 3 루트 2가 됩니다 1번이 됩니다 3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 어, 지수 함수 y는 ax 제곱은 시수 전체의 전, 시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시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를 갖는다 이때 지수 함수의 역함수는 y는 로그 ax이고 y는 log x 를 a를 밑으로 하는 log 함수라고 한다. 이때 log 함수의 정의역은 양의 실수전체 집합이고 지역은 실수전체 집합이다. 음, 횟수에 잘 나와 있네요. 지수 함수 y는 ax 제곱은 실수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임으로 다음과 같은 역암수 종재한다로그의 정의에 의하여 y는 ax 제곱은 x는 log a y 이므로 x는 log a 와 x y를 바꾸면 아 지금 역함수 구하는 거죠 지수함수 y는 a x 역함수 y는 log a x를 넣는다이 함수 y는 log a x는 a를 밑으로 하는 로그함수란다 로그함수 y는 log 로그 a x는 지수함수 y는 a x 역함수이므로 로그함수의 밑의 조건은 지수함수 밑의 조건과 같은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다이거 로그함수의 정의역은 지수함수의 치역과 같은 양의 같은 양의 실수전체 집합이고, 로그 함수의 지역은 지수 함수의 증의역과 같은 실수전체 집합이다. 자, 바뀌죠. XOR로 그렇죠? 바뀌기 때문에. 자, 잘나고죠키 포인트 보면은, Y는 AX제곱에서 실수전체 집합이고, 증의역이. 그 다음에, 지역은 양의 실수전체 집합이죠. 당연히 1이 되죠. 1이 되는데, 요런 식으로 되니까, 요런 식으로죠. 그렇죠? AX제곱, 그죠? 전부 다, 어, 지역이 양의 수준 전체 집합이잖아요. 그래 놓고, X를 Y로 바꾸고, 아, X를 Y로 나타내죠. 원래는 바꿔갖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한 다음에, Y는 log AX 이렇게 나타내는데, 어쨌든, X를 Y로 나타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X는 log AY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바꾼다 치고, 이리 왔을 때, 바뀌죠? 지역은, 정의역으로 가잖아. 가고, 그 다음에 정의역은 여기 지호로 가잖아. 그 지역은 수수전체 집합되죠. 그 다음에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면은, 자, 뭐, 요런 식으로 딱, 이렇게 그리지고 이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니까. 맞죠? 양의 수수전체 집합이 맞고, 지역은 수수전체 집합이 다 되죠. 그죠? 다 됩니다. 지역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는 지역은 이쪽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죠? 역함수의 정의역이 Y는 로그 a x 에서 x가 0보다 크고, 또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면 정의역이, 정의역은 생략해도 된다. 어, 보기 1. 다음 지수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어, 바꾸고, x는 2의 y제곱으로 바꾸고, y는 log 2의 x제곱. 로그 2의 x. 제곱 요 어, <laughs> 로그에 x가 되죠 자이 이거 x는 3분의 1 y로 바꾸고 문자 바꾼 다음에 y는 로그 3분의 1이 밑으로 오고 그 다음에 x 이렇게 진수로 오게 되죠 함수식으로 주어진 로그 함수 성질 지수 함수 fx log a x 과이미의양양수 x,y에 대하여 다음에 성립한다 얘는 자연수 f1은 0, fa는 1 f1은요, 그럼, 1을 대면, 어, 이렇게대이되고 f 1은 l o aa, 1되고, 어, 그다 음. 이거, 에, fxy, fx y, 로그 g ax, 로 o AY, 어, -AY, ay, fx, fy 되잖아. 자, 요런 모양이 나왔더라도, 되는가? 했더니, 1되면은, 1되잖아. 그죠? 그럼, ax-ay가 되니까, fx-ay, fx-fy 되잖아. 자, 이거는 해보면 되죠. 이렇게 n이 앞으로 나오잖아. 그러래고 nfx 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f 그 x 플러스 e는 로그 a x 분의 1, 그다음에 x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를 앞으로 나고 마이너스 l o a x 마이너스 fx 되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로그 함수 y는 로그 AX의 그래프와 그 성질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 역함수이므로 어 이거 자 중요하죠 로그 AX의 그래프는 Y는 A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 어, 따라서 Y는 로그 AX의 그래프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밑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다음 그림과같다 A가 1보다 클 때는 어, 이렇게 되죠 A, A, X제곱의 그래프는, Y는 X에 할 때, 점을 기준으로 하면 좋습니다. 이거, 이게 어차피 0,1은 1,가 지킬 거고, 그 다음에 이거 1,A는 a,코마 1이 된다고 점을 딱 찾아갖고, 이렇게 뭐, 능길에 무난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 로고 AX하고, 어, 이거 Y는 AX제곱, 예 Y는 X 될 때. 자, 이것도 이제 점으로 하는 게 좋아요. 점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A 코마 1대모 뭐, 1 코마 A가 될 거, 되겠잖아요. 이거 되죠. 요런 식으로 하면 되지. 그리고 이, 이게 지금, 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로고 A, A Y는 AX 제곱으로 본다면 여기는 0,1인데 1,0이 될 거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한다면 뭐, 이거좀 되죠. 이렇게 참고 마시고.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고, 지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됐죠? 당연히, 이제, 이거, 진수 조건이어서 X가 0보다 크다.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의,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A가 1보다 클 때는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아, 그렇죠? X 값이 증가하면 와이 것도 점점 증가하는 거 보이죠? 이게 이거 이렇게 클 때니까. 자 이때죠, 이렇게 된다. 어. 함수값 되는 거잖아요, 이게 대입하면자 이때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와일까 감소하죠, 이렇게 된다. 어. 이런 것도 유용해 보세요, 이런 것도. 이런 거, 이런 관계. 그래프는 점 1, 0, 0, 0 1을 1 지나고 y축을 정근선으로 갖는다. 음. 됐죠? y는 로그 ax 그래프와, 여기도 꺼놓고, log ax, 로그 a분의 1x 그래프는 x 축에 대해 대칭이다. 자, 요거는 설명, 어, 좀 해야 되겠죠? 요거를 로그 a의 마이스1의 x, 마이너스 1 앞으로 내밀면은, 마이너스 로그 a, x 이 되는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도 설명 잘 해놨죠 맞죠? 요 그래프를 이 마이너스 t 나온은 요걸로 되니까 이거 되니까 맞잖아 x 수축에 대칭이 맞잖아 로그함수 1대1대0 이다 뭐왜 그러냐면 뭐 요렇게 그리지거나 그죠? 요렇게 그리지거나 맞죠? 둘 중에 이렇게 만약그리진다면 한쪽으로 증가 한쪽으로 감소하잖아 맞죠? 보기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용해 다음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용하여 뭐 로그는 x는 문자 받고 이와되고 그 다음에 y는 2에 x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이거는 0일 때 1이고 1일 때 2잖아 그죠 그럼 이제 연결해 연결하는데 잘, 잘 보세요 1콤마, 지금 0콤마 1이니까 1콤마 0을 하나 찍어. 맞죠?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하는 소리지. 이렇게 하면 되지. 1. 저렇게 될 거라고. 이 된다.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y는 x. 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0,1을 갖다 1,0, 이렇게. 됐죠? Y는 X 대칭시키는 거야. 1,2 같은 경우에는 2,1 되잖아. 1 됐고. 자, 요렇게 해 주면 돼. 요렇게. 이렇게 해 주란 말이야. 됐죠? 자, 그럼, 이건 안 그려도 되겠죠? 이거 요거. 요거는. 아, 것도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 자, 이것도 X는 로고 2분의 1 Y. 그러면 Y는 2분의 1에 X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 해보면은.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것도 Y는 X를 그리는 거야. 를 놓고 y는 2분의 1의 x 제곱 이 있죠. 그렇죠? 이거를 그렇게 그리려면 0일 때 1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2가 돼. 그렇죠? 이래갖고 놀이 1짝 갈 거라. 그럼 0 2마을 y는 x의 대칭이 되면 1 0마 되잖아. 1. 그 다음, 이거 지금, 마이너스 1코마 2잖아? 마이너스 1코마 2면 2코마 마이너스 1일 때야 돼. 이래잖아. 그쵸? 그래서 이것도 또 만나야 되고, 마이너스에. 만나고, 이렇쫙 가야 된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알죠? 이런 느낌. 이게 됩니다. 어, 밑의 크기에 따른 로그 함수, 로그 AX의 그래프의 성질, A가 1보다 클 때, Y는 로그 2X, 로그 3X, 로그 4X의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X가 1보다 클 때, A 값이 클수록, 어, x 축에 가까워진다. 음, 보이죠, 그죠? 어, 쭉댓 거고, 0하고 1보다, 어, 0하고 1사이일 때는, A 값이 작을수록, 이게 이제 작죠, 4분의 1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그죠? 로그 같은 그래프도 보면은, 자, 이리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밑이, 자, 1에 가까울수록, y 축이 평평해진다. 평평해진다입니다. 오, 어, 보면은, 2하고 3하고 4일 때 1에 가까운 게 누굽니까? 1하고 가까운 게 2잖아. 그 그러니까 이쪽이 더 평평하게 된다는 거지.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의 1하고 3분의 1, 2분의 1 됐을 때 1하고 가까운게 누굽니까?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이런 것보다 더 이렇게 평평해지는 거야. 이렇게. 제일 평평해지잖아. 지금 Y하고 평평한 걸 말합니다. 그죠저 이거 다시 말한다면은, 이래 되는 거지. y는 log, 만약에 1.1의 x가 있고, y는 log 1.2의 x. 이래있잖아요나 이걸 예를 들면 이되지 누가 더 1에 가깝습니다. 이게 1에 더 가깝지. 1에 가깝다. 더 가깝죠. 가깝기 때문에, 어, 그래프를 그릴 때더 평평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좀더물잖아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야 이게 로그 1.2에 X 되고 이게 Y는 로그 1 1 x 이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1이 되고 이거는 1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돼 평평히 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요런 식으로 합니다그 다음에 Y는 예를 들면은 로그 0.9x가 있고, y는 log 0.8x가 의타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누가 더 어, 1에 가깝습니까? 이것이 0.9가 더 가까워. 그래서 이거는, 이게 log 0.9x 이래요. 밑이.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더 안평평해. 그러면 요리 그렇죠요 이렇게 했고 y 는 로그 0 8 x 1이 가까울수록 y 축하고 더평해지는 거야 자 이런 거잘 알아놓으시죠 이거 지수할 때도 했기 때문에 지수함수할 때도. 자 로그함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로그함수의 그래프. 이거는 로그 a x 그래프를 x 축 방향으로 n 만큼 y 축 방향으로 n 만큼 평행이동한 것이고, 정 것은 이거는 요거는0으로 만드는 거. x 는 m 이 그리고 좀 어차피 이건 진수조건이었고왜 그러냐면은, x-m이 연결이 커게 되고, x가 m보다 큰 것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므로 증의역 나오지, 요리되고, 지금 실수 전체의 집합 파입니다. 쭉, 그죠? 직선 x는 m을 증수로 갖는다.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1 플러스 n 콤마 n을 지난다.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1을 만드는 걸 하면 0이 되잖아요, 이 전체. 그죠? x-m은 1이다, 이러면은, x는 m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0대고 사라지고 n 남잖아. 그러므로, 이게 항상, 이거 1 p l u n, n을 지다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 앞에는 x축 대진되고, 이거는 y축 대진되죠? 원축 대진되고, 어, y는 x는, 자, 이거 대, 그죠? 이거 대고. 이건 요거이고 대충 마이너스 아편 내밀었고, 요그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것이다. 어, 잘라놔야 된다. 참 요거 체크 잘라놓어 요거는 이렇게 고치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의 그래프를 x축에 대칭 이동한 것이 바로 로그 a분의 1x제곱, 아, x제곱이면서 로그 a분의 1x 됐죠? 이게 되는 거지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와 평이동에 의해서 일치시킬 수 있는 그래프 로그 2 x-1 플러스 2의 그래프는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한 그래프를 일치시킬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분리되죠 로그 2의 x 하고 더하기 로그 2의 3으로 되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로그 2의 3만큼 평이동 그림으로, 그래프임으로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자, 3. 3로그 2 x의 그래프는 평이 이동하여 요거와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됐죠? 요거, 런것 같은데. 요거 같은 는 뭐, 어, 로그 2의 x의 그 함수 값들을, y 값들을 3배로 확장해 버렸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자, 요거 뭐, 중요하네, 요거. 좀 읽어보고. 보기상 로, 어, 로그함수 y는 로그, ox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랬잖아요. 자, 이거는, 이기 때문에 x가 일단 이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x. 와이잖아요 일단 요거를, 어, 이게 1 되면은, 1 되면은, x는 3이지. 그죠? 이 3을, x에 3을 넣으면, 3,0이 되는 거지. 1 되는, 3,0, 1 되는 거야. 어, 이거 지나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증근수 어,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크다면, x가 2보다 크다. 됩니다. 2보다 크다. 이게 정근선이니다정근선 X는 2. E. 그리고 그래프는 밑이 5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야 되죠. 는 됐죠? 자, 2번. 로그 5, 이 자리부터 X가 연구가 커야 되잖아. 됐죠? 어, 이래 되고. 됐을 거고. X, Y. 자, 1일 때. 1을 넣으면 0되고 1, 1, 코마 1이네. 그 다음에 정근선은 자, X가 0보다 크다. 이니까 이게, 아, 아, 정근선정선 범위, 진수의 범위는 요거고, 그 다음에 X는 0이 바로 증거선이지. 어, 됐죠, 그죠? 그럼 되고. 그 다음에 밑이 5니까 1보다 크니까 요런식 되겠지. 이건 됐죠. 저3분 같은 경우에는, 요, 마이너스 X, 요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이거. 요거를 봤을 때.

요. 어, x는 0. 뭐 어, 증근선 아저 이게 모르지네 x는 어 마이너 만화, 아실이 되는 거야. 이거 0 되는 거죠0 되는 거 있지. 점 점선은 했죠 참. 증근선은 x는 0이지. x는 0. 증근선 어 진짜 소음이다 이거. 잘못한 거 같은데. x는 0. 증근선이 되고 다음 안 돼. 그러고 어마어 정의역은 이제 X가 0보다 작아야 되고 그죠? 정의역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만 0을 지나는 거예요 요거 하려고 그랬는이 마이너스 1콤이 0지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데 이거 그렇죠? 또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로그 만약에 원래는 로그 5에 X의 그래프는 이렇게죠. 로그 5에 X 그래프는 원래는 이렇게 돼요. 되는 데 마이너스 엑상한거 보니까, 그죠? 어, 렇게이렇게 이렇게. Y축 대칭. 그리고 뭐 또, 마이너스 5를 넣으면,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 1 되네. 마이너스 5,1. 뭐, 이런 데 하나 찍어줘도 괜찮죠. 자, 그럼 이거는, 아, 이거는 이제 애축 대칭 하면 되잖아. 그죠? 대칭이다 니까 어, 이거죠, 지금. Y는 로고 OX 그래프가 지금 없죠? 없으니까 하나 그려갖고 해야 되네 어, 없다, 그죠? 참 생각해보니까. 어, 그러면은, 로고 OX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갖고, OX. X가 0보다 크야 되고, X는 0, 그죠? 여기지. 0다 커야 되고, X는 0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1일 때, 이제 1일 때야. 원래는 로 o g OX의 그래프는, 요렇게 될 건데, 이 마이너스잖아. 그러므로, X 주대칭 이렇게 이될 거야. 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 굳이 또 아까 뭐, 오를 넣는다면 은 뭐, 5일 때, 마이너스 1. 뭐, 이런, 이런 거좀 찍어도 괜찮지.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퍼, 이렇게 자, 로그 AX는, 어, X가 0보다 큰 실수고, Y와 Y는 모두 실수고, 지역. 정근선은 X는 0, 그게 Y축이죠. 항상 지나는 점은 1,0. 자, 요거 어, 항상 지나는 점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죠? 요거는 이게 1될 때니까 x-m이 1될 때 다시 한번더 x는 m 플러스 1될 때고 그러면 m 플러스 1, n이 딱 되죠 1되면 이거이 값은 0이 되니까 n 남자라 그래서 n이 되잖아요 그렇죠? x가 그렇죠 x-m은 0보다 크다 x가 m보다 크다는 되 거고 y 와 y는 모두 실수됩니다 다음,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지역, 정근선 항상 지난 점을 각각 구하해라.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자, 지역은 이제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이래야 되고, 정근선은 X는 2, X는 2입니다. 요런 걸 토대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일단, 증거선 먼저 해봅시다. X는 2. 증거선대고 3이니까, 뭐, 이렇게 된다고, 하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자, X는 3일 때, X는 3일 때, Y는 1대죠. 자, 1대죠. 상콤마 1. 무조건 지내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상품 1 지는 되나 죠 항상 지나는 점. 됐죠? 그 다음 2번. 2번 같은 경우에도 X가 1보다 커야 되고, 이게 이겁니다. 정의역이 됩니다. 그 다음 지역은 당연히 실수전체 집합이고, 정근선은 X는 1, X는 1입니다. 항상 지나는 점은 2를 넣으면 된다. 그죠? X에다 2를 넣으면은, 2 넣으면 1, 0되고, 마이너스 2. 2콤마 마이너스 1이 지아요 정근선이 1. 1이고, 그 다음에 2콤마 마이너스 2. 됐죠. 밑이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 됐습니까? 어, 이렇게 됩니다. 자, 저3분은 조금 어렵죠? 음, 그리기가. 자, 비늘을좀 해야 되죠? 3번. Y는 로그 g 2. 4분의 1하고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더하기로그이 x분의 1이랍니다 자, 요은 로그 2에 2에 마이너스 2 제곱되고, 그래서 로그 2에 x마이너스 2 제곱되고, 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로그 2에 x됩니다. 자이 그래프는 어차피 이것도 x바 x가 0보다 크다. 이게 정의역이 되죠. 그 정근선은 정근선 이거 x는 0되고 x 가0크다 크다 다죠. 딱다 적어 놓고 짜야 되는데. 자, 정근선 자 이렇게 해 놓고 자, 원래 어, 이거 이, 로그 2의 x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뭐, 요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이렇게 되지만은,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마이너스 붙었잖아그러므로이렇게 그려야 되지. 요렇게 그려야 되죠. x축 대칭이동이 되죠. 됐습니까? 원래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뭐, 0으로 만드는 거할 때는, X제표는 구하고 싶잖아, 요 그죠? X제표는 0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로그 2의 X. 2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그 다음에, 로그 2의 X는, 마이너스 2. X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이 된다, 그죠? 됐죠? 그럼 여기가, 결국 여기. 요 X절편이 4분의 1이 되는 거지. 이 4분의 1이 지나면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좀 표시만 해주면 되겠죠. 뭐, 그 다음 별다른 거 없죠. 그 다음, 아, 요거 우리 1, 1. 1 넣으면 되요1 넣으면, 넣으면 0 되고, 1 넣으면 Y는 마이너스가 되죠. 1일 때 마이너스 2. 뭐, 요 정도 뭐, 표시해주면 되겠죠. 1일 때 마이너스이다. 요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볼까요? 됐죠 요 정도만 해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죠. 1대 마이너스 되고, 어, 이런 식으로. 뭐, 중요한 건, 이제, 이러한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갖고, 그죠. 요러 모양에서 X축 대칭이동이다. 이렇게 하는 게 쉽죠. 이렇게 하면. 항상 지난 점을 구해보는 게 좋습니다. 항상 빠짐없이 모든 그래프 보면은. 이걸 갖다가 뭐라죠? 이걸 정점이라죠. 그죠. 이걸 구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로그 함수 y는 로그 a x 마자쭉 보면은 x가 당연히 m보다 크고 그죠? 그 다음에 y 바 y는 모두 실수고 x는 m 정근선 되는데 자 역함수가 되면 1이 되는데 자 이렇게 가죠?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고 요거는 y가 되고 자, 이렇게 연습을 계속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x는 m 요, 요게 이제 증거선이 됐지, 그지? X는 M이니까 Y는 M이 됐다. 요런 거, 관계, 설정, 잘해야 되겠죠, 죠 다음 두 함수, 역함수 관계이다. Y는 X이 x 에 됐지. 요런 거, Y는 x 에 됐지. 자, 그래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죠? 그 잽사기 이제 뭐, 보통 이거를제 빨리 고쳐주셔야 되겠지. X는 log 2, X 플러스를 한 다음에, 아, 요, 거 y죠. y 플러스 1한 다음에 2의 x제곱 y 플러스 1.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딱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좀 보여야 됩니다. 이런걸 조금 이제, 요런 식으로 역함수에 둘 관계. 눈이 이거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또, 1대1 대응임으로 역함수가 항상 존재한다. 애가 0보다 크고, 애가 1이 아니고, 로그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뭐쭉 구하면 되죠. 이건 별로, 뭐, 구할 수 있겠죠. 어, 또 설명을 계속하고 있네요. 중복설명.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평행이동. 함수 y는 k 곱하기 ax제곱에서 y는 k. 곱하기 AX 제곱은, 로, 어, A, 로그 AK 곱하기 AX. 자, K를, 음, 그 K, K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잖아 K는, 자, A 이렇게 하면, 로그 AK 고치 되죠. 자, 이거랑, 이거는 자리 바꾸면 해갖고 K가 되니까. 이렇게 고쳐준 거야, 이거를. K를. 이렇게. cos죠 이렇게 좀 확대, 확대해 보면 그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A, x 플러스 이거 더하게 되잖아 아 그러므로 요, 요거는 요어 심오하죠 이런 이런 이론 자 요거는 요거 어, 괜찮죠 이거 뭡니까?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보다 그러니까 이거의 그래프는 지수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ak만큼 펭기도봅이다아 이거 좋습니다 이거 이론 꼭 이렇게 에, 이거를 숙지 하십시오 이것도 봅시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죠 로그 ax 더하기 로그 ak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y는 로그 ak의 그래프는 로그와서 y는 로그 a 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로그 요거죠 로그 AK 로그 AK만큼 팽이동한 것이다 어, 요거 눈여겨 봐야 되죠 맞죠 이거 이거 이 부분이 어, 뭡니까 좀 음, 괜찮은 부분이네 이론 계속 이론만 하고 있다 지금 그죠 음, 이렇게 오,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이용한 대소함계 대소비교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성질을 이용하여 둘 수의 대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 같다. a x 제곱의 꼴로 주어진 수의 대수 비교. 그득 제곱구을 밑이 같은 그득 제곱골로 나타낸다. a가 1 보다 클때 x1, 이 x2 이 대수관계가 있으면 은 a가 1 보다 클 때는 이거 그대로 유지되지. 이럴 때는 바뀝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로그 a x 이거는 밑의 값을 갖게 한다. 밑밑 밑 요거 요거죠 요거 얘가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유지되고 0하고 1 사이일 때는 밑이 딱 바뀝니다 그동 지수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그랬죠 비교하여라 자, 이거는 2에 3분의 1 8에 8분의 1 되죠 자, 이거는 8은 2에 3제곱이 되고 8분의 2, 이 2의 8분의 3이 되죠. 자, 저 Y는 E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고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아, 이런 기법도 중요합니다. 자, 이래 됐을 때, Y는 E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자, 이거는 이렇게 증가하잖아. 증가하죠, 그죠? 어. 증가하니까, 어, 여기, 3분의 1하고, 어디 지 3분의 1하고 8분의 3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2에, 어 되냐면, 3분의 1을 같은 경우에는 24분의 8이 되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24분의 38에서 9가 되잖아. 자, 이게 더 크죠? 됐죠?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8분의 3이 꼴이 되니까 더, 더 크게 된다 이쪽 자, 9분의 1에 4제곱 이거는 이제 일곱였지 이거는 3분의 1에 제곱에 4제곱이 되니까 3분의 1에 8제곱이 되고 3분의 1에 3제곱에 3제곱은 3분의 1에 9제곱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자, 3분의 1에 8제곱. 자, 이거는 이제, 요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니까 3분의 1에 x제곱에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이래 되는데. 8되면은 이길 거고, 9되면 1되지. 대쪽구. 그러니까 구일 때더 작잖아 봐, 그죠더 작죠? 이게 더 크잖아. 이런 식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또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라. 또 그래프 위주로 한번 해봅시다. 로그 이제 밑으로 같이 돼 있잖아. 그럼 로그는 이 로그 e의 예, x, e의 예, x의 그래프를 그립네. 어, 이건 간단하죠, 이거. 이거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로그2 x 그래프는 1 되잖아 자 보시다시피 이 10하고 3이 아요거는 고쳐야 된다 이거는 로그2 제곱 2 같은 프면 9이 되잖아 그죠 10은 어차피 9가 1 되고 10은 1 되니까 점금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1이더 크지 이것도 우리는 로그 3분의 1, 6, 6에, 6에 2분의 1. 이렇게 되고, l 3분의 1에, 8에 3분의 2 이렇게 되죠? 됐을 때, 이제, 요, 다시 고치면은, l o 3분의 1에, 6에, 6에, 6분의 3. 이렇게 고쳐야 겠지 6분의 3. 요거는 로그 8하고6분의2 이렇게 하지. 자, 요런 식으로 하고 나서 보면은 다시 요거는 로그 3분의 1. 요 3을 1다 3제곱 해 주는 거야 그러면 662366 66236638 2 1 6에6분의 1이 되고 요거는 로그 3분의 1이 없네. 3분의 1, 3분의 1에 8864에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 자, 이, 이 그래프는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즉, y는 로그 3분의 1에 x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0시 될거이 0시 되고 음, 요 수가 더 크잖아 그래서 더 크죠 그러면 여기가 64에 1 6분의 1 여기가 216에 6분의 2 적되죠 자 이게 더 크죠 그죠 실제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아 이렇게 더큰 거지 요리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자마폴드카 두 그래프를 비교하기 어, 매우 중요합니다. 자이 부분 자, 두 함수 어, 로그 a x 의 n 제곱이 있고 y 는 n 로그 a x 가 있는데 자 이거 비교하는데 자 n 이 짝수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홀수 n 이 홀수일 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서 정의역 모두 x 가0보다큰 실수임으로 그래프가 같습니다. 그런데 n이 짝수일 때는 l 로그 a x n의 정의역은 x 0이 아닌 실수입니다. 즉, 어, x n이죠. 이게 0보다 크므로 되는 거지. 그, 거의 제곱이다. 짝수는 제곱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이므로 기구.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n 로그 AX는 X가 0보다 큰 실수니까 진수는 X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그두로그는 그래프가 같지 않습니다. 자, 또 밑에 설명이 있죠. 설명이 돕기 에서 이제 여기는 E, 제곱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걸로 예를 들죠. 자, E 로그 EX 정의역은 X가 0보다 큰 거고, 자, 이 X 제곱은 0보다 크게 되잖아요. 그죠? 즉, 이거는 x가 0이 아닌 실수에 되잖아요. 0만 아니면 되잖아. 그러면 항상 x제곱이 0보다 크잖아. 이게 됩니다. 두 함수, 이거는 그래프가 같지 않다. 자, 또 설명 잘 나왔습니다. 이 부분. 6기께 되죠. 자, x가 0보다 클 때, 이 l o g 2 x 는 log2x제곱이므로, 그죠? 어, 이렇게 똑같죠? 함수, fx는 2, 로그 2 x 의 그래프 함수 g x 는 로그 2 x 제곱의 그래프는 같습니다. 그런데 x 가0보다 작을 때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x 0보다 작을 때 함수 f x 는정의되지 않고 어 함수 g x 는정의된다자 f x 같은 경우에는 증의되지 않죠, 그죠 맞잖아요, 진수조건이 부합되지 않잖아, 그래서 안 되잖아요. g x 는 되는 겁니다. gx의 그래프는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도 그릴 수 있죠. x 제곱이기 때문에. 응? 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 e log 2x의 그래프는 지금 0보다 큰 부분만 되고, 그 다음에, 응. 1대, 1대 0이고, 일때 1을 넣으면은 1, 2, 2가 딱 되잖아 이게 딱 되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돼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y는 이 2, log2x가 된다고 근데 이제 요거 그릴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냐면은 y는 1을 할때 요거와 똑같이 이렇게, 요건,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아시겠죠? 이렇 되고, 그러므로 X가 0보다 클때 하고, X가 0보다 작을 때 그려야 되는 데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이 log 2 X의 그래프를, 이제, 어차피 요거가 똑같잖아요. 그렇지? 요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 그이 되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잖아. 2 log 2에 마이너스 X 되잖아. 이거 뭡니까? y축 대칭 나이시켜 그래프가 요런 모양을 갖습니다. 이렇게. 자, 같지 않잖아.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자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 어쨌든 짝수 이제 요걸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짝수일 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나와있죠. 마플트카 문제 1번. fx는 3로그 2x3. 이거 홀수잖아. 이거는 두 그래프는 같겠죠. 같습니다. 자, 요걸 잘 기록해놓으면 되겠다. 근데 4. 자, 이거는 같지 않습니다. 그죠? 어, 이렇게 되고. 어. 자, 이거는 관계없죠. 이거 2분의 1, /2 뭐 이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정의의 x 이모두크으로 항상 같은, 함수 그래프는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안 되죠. 요거는 로그 2이런 형태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고, 이거는 x가 0보다 클 때하고, x가 양보다 작을 때 해서, 0보다 크면 로그, 2X가 되고 로그 2 x 가 되고, log2-x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x가 0보다 클 때는,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 이 대치. 이렇게 그래프 그리십니다. 그죠? 다르죠? 그래프는 다르고. 자, 요런 거. 자, 이렇게 됐지. 어떻 설명. 그렇죠? 그래프를 이용한 두 수의 대수, 대 대소 비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두 수의 대소 비교. 오른쪽 그림은 지수함수. 그 그래프를 한 좌표에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로부터 지수함수 y는 ax제곱은 다음이 승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 1보다 크고 a, b, 어, b보다 작다 이때 x가 0보다 크면은 자 이거는 어, x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정 증의역이, 뭐, 증의역이 뭐, 그죠? 영어도 크다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 예를 잘들러나는데이런 어, 경우 그죠? 뭐, 두 개만 보더라도 지금 보합되죠 순수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드는 거지. B가 더 크다 했으니까 이제 요거는 예를 들는 거지. 예를 들면은 Y는 3의 x 제곱하고 요거 요1 두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y는 2의 x 제곱 이면은 지금 봅시다 a b 순서대로 딱돼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1대고, 1대 2잖아. 됐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 다음,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는, 1대 3이 되아 3이 되고 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런식입니다그 어. 다음 어, 2분의 1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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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요거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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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해야 되거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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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요거 요기요하고 자, 그리고 나서 x 요0요다 작은 부분 요거 요거 요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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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을 쳐다보게 되면은 거꾸로죠. 빨간 쪽이 위로 올라가죠. 자, 빨간 거. 이게 y는 2의 x제곱 그래프고, 파란 거는 y는 3 x제곱 그래프인데, 역전 되잖아. 그죠? 여기 보면은, 이 위치를 보게 되면은, a, x 제곱의 즉, 빨간 거. 2의 x제곱 그래프가이 이 부분에서는 2의 X 제곱 그래프가 함수값이 3에. 그리고, 그죠? 그래프의 값보다, 그죠? 어, 크지잖아. 어, 요게. 바뀌지, 그죠? 자, 조심해야 되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X가 0보다 큰 데는 당연히 이렇게 순리들이 큰데, 근데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이렇게 교차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y는 2의 x 제곱이 그래프가 더 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요거 이제 얘는, 우리나쭈구도 저는 이제 x가, 이제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b, a 있는데, 이제 b인 것이 더 크니까, 요게 2분의 1의 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 a에 해당되는 그 얘는, 3분의 1에 x 제곱그래프겠지 됐죠? 그 요거는 이제 이 옆에 게, 예, 예를 듭시다. 2분의 1, 이거는, 자, 요겁니다. 2분의 1, 이러는데, 자, 요거 요렇게 가죠. 요렇게, 요렇게. 빨간 거리나 요렇게 가잖아. 요렇게 갈 때, 마이너스 1일 때 2잖아. 자, 이죠그 다음, 3분의 1은, 자, 마화시 1대 3대입니다. 3대고, 여기또 교차, 다시, 색깔 옆 이렇게... 잘못 그렸죠? 이렇게 한다 치면은, 파란색, 이제 네. 자, 이렇게 해딱 교차 일하 자, 이것도 보세요. X가 0보다 크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은 누가 더 큽니까? 2분의 1. 됐죠? BX에 해당되는, 2분의 1의 X에 해당되는 게,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이거 파란 거 요거는 3분의 1의 X입니다. 이게 더 크잖아요. 그죠? 자, 원래 이쪽 부분에서는, 이쪽 부분에서는, 당연히 X 용도의 작은 에서는영도의 작은 데에서는 A의 X, 즉, A의 X, 가 B의 X. 2분의 1 X보다,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보다 값이, Y값이, 그죠? 크잖아. 됐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프서 보면은 이렇게 쉽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 특징을 이제 자, 그려봤는데, 이제, 어,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해야겠다. 자,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자, 뭡니까? 특징이 하나 었죠 설명은 이제 1에 가까울수록 밑이 1에 걸 가까울수록 밑이 1에 가까울수록입니다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 x 축에 평평 x 축 평평합니다 1에 가까울수록 즉 보세요 3x3하고 2를 봤을 때 누가 더 1에 가깝습니까 그 2가 더 가깝잖아 2가 더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2가 더, 이, X축에 더 평평해진, 이거 이게, 이게, Y는 2의 X제곱이 되고, Y는 3 X제곱이 됩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이거, 어 2분의 1의 X제곱하고, 3분의 1의 X제곱을 봤을 때, 뭐, 하나는 뭐, 이렇게 껐을 때, 뭐, 하나는 껐을 거잖아? 누가 더 1에 더 가깝습니까? 1에 더 가까우죠. 2분의 1이 더 가깝잖아요 2분의 1이 그래서 2분의 1이 이게 되는 거더 평평하고 이거는 조금 더액세서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2분의 1이 1에 가깝죠 1에 그죠? 1에 가까운 겁니다 평평 글자 좀더잘 적을까? 평평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로그 봅시다 로그 함수도 보게 되면은 잘 드러났죠? 잘, 이야기를, 얘를잘 드러났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그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제 빨간 거에 삼, 삼 종류를 빨간 거, 2 종류를 파란 거지. 빨간 거. 이를 파란 거랬죠 빨간 거. 자, 저, 조절합시다. 자, 그 빨간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요거는, 요거 얘는, 로그 3X 요거 같은 경우는 로그 2X 됐죠 1보다 크다 됐는데 이제 B가 크다. 크니까 X1보다 가더 크면은 이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려보면 요거까지는 자 이것도 그참전 놓고 미리 합시다 자로그 같은 경우에는 미티 1에 이것도 1에 가까울수록 y 축에 평평 그죠? y 축에 평평하잖아 그럼 이제 그 1에 가까운 쪽이 2잖아 이죠? 뭐 예를 들은 거지 요리되고 이 요리 되면은 요리 되면은 딱 표가 나죠 자 이게 y는 l 로그 3x 자, 이게 y의 로그 e x 되잖아요대칭이하죠어 이렇게 그리죠. 시 그죠? 자, 요것도 보게 되면은 이제 1을 기점으로 그죠? 1. 1, 1보다 더 크면은 값들이 보면 1 보면은 로그 2x. 자, 요게 여게 이제 더 크죠. 그죠? 파란 거. 그죠? 그런데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 보세요. 이 값들이. 값들이 누가더 그니까 빨간 거. 로그 3x. 그죠? 그게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 조심이 되는 거죠. 마치 이제 0보다 크고, 이거 이렇게 순서됐을 때, 이제 b, b 같은 경우에는, 로그, 그 b가 0, 밑에 이제, 1, 1에 가까운 게더큰 거잖아. 자, 이 경우는 로그 2 x 를 해야 되죠. 겠 로그 어, 2, 야, 2분의 1X 이렇게 해야 되지. 자 3개월을 빨간 거래 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요거는 로그 3분의 1X 되죠. 어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이거만 계속... Y축하고 평평하게 되니까 1에 가까울수록, 1에, 1에 가까울수록. 누가 1에 가깝습니까? 까 2분의 1입니까? 3분의 1입니까? 이거죠. 이게, 이게 1에 더 가깝지. 1에 더 가깝, 가깝다. 그죠? 맞죠? 이게 좀 그러니까 Y는 2분의 1 X제곱이 좀더 평평하게 그리시면은, 그리시면은,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거야 그래서 이게 로그 3분의 1X가 되고 이게 y는 로그 2분의 1에 X가 되는 거야이 경우 보면은 X가 1보다 클 때는 누가 더 큽니까? 이제 음수니까 이게 더 크지 음수. 1보다큰범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죠. 이 여기 어있잖아즉 누구입니까? 빨간 게더큰 거지. 로그 3분의 1X가 더 크지만은 근데 1보다 작은 영하고1 사이에서는, 여기에서는 파란 게더 크지, 여기 여기 더 크죠. y는 로그 g 2분의 1x. 그죠? 이게 더 크지. 됐죠?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하죠? 그, 안 읽은 게 있네. y는 ax의 그래프와 y는 f분의 1 x 제곱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 대칭이고, 로그 ax 그래프와 y는 f분의 1x의 그래프는 x축에 대해 대칭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봅시다. 함수. fx는 log ax, log bx가 x, 가 0하고 1 사이에서 fx, gx 승리하기 위한 조건을 포기해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어났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1하고 ba 순서다 일어났죠. 그러면은, 자, 이 그래프를 생각할 때, 일단은 밑이, 밑이 1, 1보다 크잖아. 그럼 이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풀 때. 이렇게 해갖고. 두 개만 그려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슥, 슥. 어. 뭐,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그죠? 한, 한 가지 색깔로. 됐죠? 그, 밑이 누가 더 1에 가깝냐 이거 B가 가깝잖아. 그러면 로 같은 경우는 누구라고? 어, y축에 팽팽해지니까, 요거지. 로그 g b x 될 거고, 로그 ax1 될 거라. 됐죠? 이게 지금 fx잖아. fx고, 이게, 어, 아 이게 gx고, 이게 fx. 이게 fx고, fx고, 이게, GX잖아. 맞죠? 자, 그럴 때, f 어, 0하고 1 사이랬잖아. 0하고 1 사이에서는, 0하고 1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크냐면, 요, FX가 더 크죠? 이게. 맞죠? 이거, 이게 FX잖아. 이게. FX가 더 크죠? 맞죠? FX, GX 승리확인 조건. 자, 맞잖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를 볼 때. 이어 자, 니언도 보게 되면은, 색깔이 어차피 하나씩 그리잖아. 근데 밑이 에제 지금 보면은 0하고 1이 돼 있는데 적으면 1이 될 거잖아. 이두 개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그려. 자두 개를 그리는데 어쩐다고 0하고 1 사이가 돼 0하고 1 사이에서 1하고 가까운 게 이거잖아. B잖아. 그럼 또 빙빙한 게이거잖아이거 요거. 요게 빙빙한 거니까 그러니까 B. 로고 B. X. 이게 되는 거고 자 이게 fx는 log a x 되는 거야 근데 물어본 거는 또 0하고 1 사이 니까 자1 되죠 누가 더 큽니까 gx가 더 크지 그죠 여기서는 gx가 더 크잖아 그래서 거짓이 됩니다 아, 여기도 하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죠 거짓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이렇게 됐죠 혼재해 있죠 이리 됐습니다 자이이 됐을 때는 그래프가 뭐 b 그걸 로그 b x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보다 크기 때문에 요렇게 그려질 거잖아 아, 이리, 아 저, 여기 아자 여기가 이거 참 뭐합니까 지금 자 요렇게 요렇게 그리죠 이게 gx 잖아. 그 다음에 AX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요렇게 그릴 거라. 그죠? 여기 fx가 될 거라. 됐죠? 어, 요런뭐 0하고 1이고 0하고 1 사이에서는 누가 당했히더 큽니까? fx도 크지. 그죠? 더 크죠, 그죠? 그죠? 참이죠 자, 이런식으로 풉니다. 아주 예를 잘 들어놨죠. 이런 문제 굉장히 좋아요. 그 지수함수와 그래,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중요한 게다 나오네. 는 A가 1보다 클 때, 두 함수, 로, Y는 로그AX와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 자, 이거는 그지. 자, 봅시다. 로그함수, Y는 로그AX 그래프와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X가, A가 1보다 클 때, 만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두 그래프는 만날 수 있다. 어, 이것도 이제 그렇죠. 잘 드러났죠. 이 경우 지수함수 y 는 루트 2의 x 제곱은 2의2분의 x 제곱의 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자 이거 요거 어, 한번 해봅시다. 요거를 이, 이 함수를 구하면 x 는 로그 루트 2 y 가 되죠. 됐죠? 그 루트 로 2의 x 제곱은 y일 와아그 y는 x 에 대해요 대칭이고 자 x는 2와 x는 4에서 만나다 2를, 2를 넣게 되면은 x는 2일때 이라면 이렇게 보세요 x는 2면은 이게 2를 대비해 보세요 자 로그 루트 2의 2는 로그 2의 2분의 1이고 2고 그럼, 앞으로 나오죠? 2로 탁, 나오네. 그죠? X는 여기서 사를 해보세요. 사를 하게 되면, 루트 2의 4제곱은, 4제곱은 2에 2분의 1 되고 2제곱 1이 되죠. 그죠? 그럼 4가 되죠. 됐습니까? 어, X는, 아, X는 2를 넣어야죠. 4를 넣는 게 아니고, 이게 참. 죄송합니다. 아니, 죠 X는 2를 넣어야지. 2일 때, 지금. 2를 넣으면은 2대죠. Y는, 어, 이 코마, 이거 똑같잖아, 봐. 그죠? 이렇게. 2일 때 만나잖아. 만나죠? 또 4일 때한번 봅시다. 4일 때. 로그, 루트 2에 4 이렇게 쓸 때도. 이 2분의 1, 2이 나올 거고, 로그 g 2에 4가 되고, 그럼 또 2가 t 나오고, 4가 되잖아. 아까 금방인 거 x는 4일 때, 여기도, 루트 2에 4제곱이 되니까, 4가 되잖아. 아, 가짜 사쿠마사. 이두 군데서 이제 만나는 거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그래프 교점에서는 함수, 그래프와 y x의 교축에서 당연히 같겠죠. 두 군데서 만납니다. 그 예로잘 드러나야 되겠죠 지 그러니까 즉이두 가지를 이거와 그죠 요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겠죠 외워놓으면 되겠죠 그냥 하나만 외우면 되겠다 외우기 왜, 시는거미에 왜 루트 2인 x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던가 하여튼 그 역함수는 그죠 두군데서 만납니다 자 그럼 읽고 보기만 하는 부분 요거는 이게 y는 x가 한 점에서 만날 때 a의 값은 2 지금 안 배웠잖아요 그죠 2의 2분의 1 제곱이고, 되고. 자, 이거 2의 2분의 1 제곱을 이제, 그, 좀 배우지 않았으니까, 일단 대충 2가 있잖아요. 그죠. 2의 x 이제 공학 계산기로 딱 두드려보면은 숫자가 얼마인가는 적어드려야 될것 같지. 그 다음에 1 나누기 2잖아. 지수에 1 나누기 2. 그려고딱 하면 얼마나 나냐면은 1이 뭐 옵니다 이 예, 2분의 1 제곱은 1.44466786이랑 쭉쭉 나갑니다. 어 그러니까 미티, 그죠? 로 어, 이게 미이 미티, 이 1보다 크다 그죠? 이게 1보다 큽니다. 이, 이 값이. 어, 1보다 큰큰거 중에. 자 예를 들면은 한점서 만난다 그 뜻입니다. 지금 말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이 경우에 또 1보다 크고, a가, 어, a보다 크고, 뭐, e에 e 2분의 1 제곱 사이에 a가 있을 때, 두 중에서 만날 수 있다. 미주분 교과 과정, 도함수 활용해서 배운다. 그때 배우면 되겠죠. 자, 이게 중요하죠. 보면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있죠. 자, 요거, 요거, 절대 값 x 잖아. 자, 이 계열은, 우리 요거잖아. y는, 루트 o 2 x 계열이죠. 그, 그러니까 건 이제 위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 탑섭을 했기 때문에, 우리알수 있죠, 그죠? y, x하고 두 군데에서 만날 것 같은 느낌.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밑에 뭐잘 그려져 있지만, 우리도 연습을 해봅시다. 이렇게 있고. 자, 요거 먼저 봅시다. x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0, x가 0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하고 나눠야 되잖아. x가 0보다 클 때는, 로그 루트 2x가 되고 x 가 0보다 작을 때는 로, 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실 거야 됐죠? 자 2를 넣으면은 X가 1대 자 1대 2분 2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2잖아 X는 4일 때는 4고 그 다음에 4가 됐잖아요 그죠? 4일 때 그죠? 그럼, 미코마이, 사코마사. 이 되는 겁니다. 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일이 지나야 될거야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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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죠, 로고. 로고니까 여기 일이 지나지, 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지대그 느낌으로 주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대칭을 이루어야 되잖아. 대칭을 이루니까, 자, 이런 식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2일 거고, 이제, 마이너스 4, 1 되잖아. 대칭을 이루고, 자, 이렇게 그리십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로그 2. 요거 같은 경우도 X는 2일 때, 이잖아 X는 4일 때 4고, 어, 이렇게 지난다는 거예요이 이거 지나고, 이거 1. 이렇게 되는요두 군데 만난다는 거 와,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잖이 만나는 거을 하기 때문에 몇 군데 만나는 자, 이거 한 군데 되죠. 한 군데, 두 군데, 세군데서 만나는 거야. 1이 됩니다. 이거. 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이 됩니다. 자, 긴 강의 임으로 다음 강의로 하기로 하고, 자, 아주 중요한 건 많이 다뤘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